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교의 교환학생 기회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를 매년 총학생회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성본의 교환학생 기회 증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교환학생의 수가 부족했던 거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는 외국의 대학이 받아줘야지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는 1차원적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인력의 충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회에서의 요구로 2016년 국제교류센터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인원의 부족으로 자매결혼 등 교환학생의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과대학의 경우 교환학생 시스템에 대하여 교수님께 문의한 결과 자매결혼 대부분이 교수님들의 인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는 어문계열이 문과대학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국제교류센터가 존재함에도 행정인원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타 비교 대학들을 살펴보면 한양대학교는 777개의 기관, 그리고 건국대는 65개국에 600개교, 국민대는 53개국에 350개교, 가톨릭대는 42개국에 220개교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이에 비해 홍익대학교는 약 30개국에 114개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성부는 국제교류센터의 행정인원 확충을 통해 자매결혼 학교 증원을 통한 교환학생의 증가를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약 110개의 자매결혼 학교 중 50여 개의 학교가 예술, 디자인, 공학 계열, 그중 기계시스템 디자인 계열에 치중된 만큼 상경 계열과 어문, 인문, 법학, 건축 등의 계열까지 교환학생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 합니다. 실제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어문 계열 학생들은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로 학교는 여러 곳이 있지만 선택의 폭이 좁다는 많은 의견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플렉스업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이제 바로 인근에 있는 이화여대나 연세대와 비교해봐도 사실 우리 학교 교육 이제 교환학생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제 학부들은 이제 교환학생 TO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이 넘쳐나지만 학교는 아직도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은 두 가지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보통 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이 교환 비율을 굉장히 우리가 가는 만큼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숙사가 많아야 이제 교환학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예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의지 문제, 이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서고 행정 인력을 배치하느냐, 이두 가지 문제가 저는 우리 학교의 교환학생 비율과 관련된 변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숙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제2기숙사, 제3기숙사가 지어지면서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수용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남은 것은 학교의 정책의 변화 혹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성본에서는 현재 굉장히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지표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 국제교류센터 행정인원을 배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